네, 안녕하세요. 대구 캠핑기부입니다. 저희 2024년 6월 마지막 주에 엑스포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캠페어라는 캠핑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캠핑기부 이번에 좀 무리해서 사이트를 좀 많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뒤에 저희 캠핑기부 대표 제품 중에 하나인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3.0을 전시했고요. 저희가 원엑스를 좀 보여드리기가 매장에 이 좁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D글자로 된 부분, 입구 부분은 지퍼로 연결하시고요. 이쪽은 측면은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찍찍이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문을 다 닫으면은 이제 겨울에 요 중간에 난로를 하시고요. 피우시면 뜨거운 공기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이게 아이캠퍼 이 원액션 시스템이 사계절용으로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측면, 여름에는 측면도 다 열 수 있고 매시망도 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입구도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습니다. 입구는 옵션으로 여기 TPU 창이라고 투명창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하시면 좋아요. 비가 오거나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시야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TPU 창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좀 말아서 이렇게 세 군데 토글로 해서 말아 올리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여기 찍찍이가 있거든요. 찍찍이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찍찍이로 TPU 창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로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되고요. 뭐 여름에는 이렇게 전부 다 개방해서 시원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전면 월은 앞쪽으로 쭉 펼쳐서 폴대 두 개를 세우시게 되면 이 자체가 그늘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쪽에서 보시면 이 바깥쪽이 모기장이고요. 안쪽이 이제 방수원단입니다. 그래서 방수원단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으시면 모기도 안 들어오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카리비너를 이용해서 랜턴도 달 수 있습니다. 양쪽에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고리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빨래도 넣으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쪽 이 심지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3.0 다 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지 방식으로 넣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중간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차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문은 양쪽, 측면 문은 이쪽과 반대편 문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위쪽에는 폴트를 집어넣어야 되고 측면에 이렇게 고리로 거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팩 해서 묶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땅에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있고요. 예, 정면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땅에 딱 박으신 다음에 당겨주시면 텐션감이 더 올라갑니다. 폴대 구분은 요 끈의 색깔로, 요 빨간색은 빨간색 폴대, 예, 그리고 여기 검은색에는 검은색 폴대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원엑스 같은 경우에는 폴대하고 이 천을 다 분리를 하면 요 정도 되는 가방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가방 같이 그렇게 해서 차의 트렁크에 싣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캠프 뭐 3.0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텐트고요. 3-4인용 루프탑 텐트입니다. 그리고 이 원엑스라는 거는 이제 여름에는 사면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그늘은 막으면서 시원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텐트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예, 뭐 액세서리, 각종 액세서리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아이캠퍼 회사의 엑소 270 어닝입니다. 지금 저희가 펼쳐놓은 상황인데 작업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하게 못 보여드려서요. 오늘 한번 전시가 되어 있는 김에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케이스는 잘 아시다시피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이에요. 이 어닝 브라켓 부분이 좀 특이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아이캠퍼 대리점에서 장착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뚜껑이 있는데 뚜껑 뭐 사용하실 때 이거 빼시고 철수하실 때 이거 막으시면 돼요. 아이캠퍼 로고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폴대가 하나, 둘, 셋, 넷, 뒤쪽에 네 개고요. 앞쪽에는 폴대가 한 개, 그리고 조그만 거 두 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단은 뭐
아시다시피 방수력이나 차광력이나 아주 우수한 원단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펼 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중간에 비물 같은 거 빠질 수 있도록 딱 잡아서 땅으로 패킹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중간 다 있어야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빼주시면 됩니다. 뒤쪽은 끈으로 이렇게 아무데나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겨주셔야지 텐션감이 살아 있습니다. 높은 차량일수록 이 개방감이 좀 더 좋아요. 레인은 조금 낮기 때문에 머리를 좀 달라고 하는데. 이런 찍찍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도 막히는데요. 뭐 한겨울에는 여기 난로를 피우셔도 다 사이드가 다 막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 요거. 이 폴대는 요거 이제 풀어가지고 쫙 줄인 다음에 수직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요 레일 안에 쏙 들어갑니다. 풀레 부스 한번 가볼게요. 루프박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게 툴레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차량 위에 걸어발을 해서 그 위에 이제 박스를 올리면 됩니다. 요 제품이 이제 툴레 모션 3라는 신제품이에요. 최근에 나왔고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션 XT 그리고 포스라는 루프박스도 저희가 전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잘 모르셔서 저희가 한번 비교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면 뒤쪽 끝 상단이 얘는 끝까지 높이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45도 각도 들어가 있어요. 예, 이 부분과 이 제품은 모션3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들어갈수록 낮아져요. 낮아져서 약간 엉덩이가 내려온다는 느낌. 이 차이가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모션3는 여기 보시면 이 하판이 있고 상판이라고 하는데 뒤쪽에 상판이 끝까지는 안 내려와요. 근데 모션 XT 이 제품은 이 상판이 이 뒤에를 거의 다 덮을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여기 모션 3 그리고 모션 XT 라인. 중간 부분은 손잡이만 단지 모션 3가 넓어서 손잡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그립감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션 XT는 조금 더 얇아요, 이 부분이요. 앞쪽에서 측면에서 한번 보면 측면에 이 상판이 이 앞쪽 부분이 모션 XT는 예, 그래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모션 3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 XT 라인은 이쪽이 평평하게 되어있다. 근데 모션 3는 좀 더 이렇게 굴곡을 한 번 더 줘서 예, 바람을 한 번 더 가르기 쉽게 그렇게 되어있다. 그 부분이 차이입니다. 자, 내부 차이 한번 볼까요? 예, 내부는 사실 거의 같다고 하는데 큰 차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뒤쪽 부분에 와이어가 하나 있어요. 철사 와이어가 있는데 아마 이 뒤쪽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기존 모션 XT 라인은 이 와이어는 없습니다. 자, 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션 시리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션 3와 모션 XT 라인 구분을 잘 못하셨던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툴레. 예, 툴레라는 회사는 모든 자동차를 이용해서 레저 제품들을 옮기는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고요. 그래서 이건 차 지붕에 가로바를 설치하시고 그 위에 지붕형 자전거 캐리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툴레 에포스 신제품인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팔립니다. 개인 장치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올리는 건데 실제로 이거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개인 장치가 있는 차량에 이렇게 올리고 원 액션으로 한번 눌러주면 장착은 끝난 거예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려서 열쇠로 잠가주시면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에포스의 가장 큰 특징인 독립적으로 자전거를 잡아주거든요.
당연히 여기 전기장치 연결하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고요. 여기에 번호판 다시면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형 자전거 캐리어도 저희가 전시를 했고요. 툴레에서 어프로치라는 로프탑 텐트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캠핑 리버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저희 인기 많은 파워뱅크 부스입니다. RP콜 냉장고, 그리고 에코플로우, GSP 매립형 파워뱅크, 블루에티, 다이팩토리 390A AC 모델, 그리고 다이팩토리 280A, 다이팩토리 195 AC 이게 제일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2024년 캠핑 리버 부지런하게도 또 전시회에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캠핑 리버 오시면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 건 아시죠? 행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저희 캠핑 리버 오셔서 많은 제품 전시된 거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